2023년 9월 7일 목요일 아메리카 종단 91일차 아침 밝았습니다. 좋은 아침. 아침으로 지금 치킨 너겟 튀겨가지고 계란 후라이랑 샌드위치에 넣었던 야채들하고 또띠아에 싸서 먹고 있는데 플랜트 베이스드 식물 기반 치킨 너겟인 줄 알았더니 비건이네요. 비건. 네, 몰랐어. 식감은 치킨이야. 식감은 아니 여기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돼 있잖아. 치킨. 자, 출발 준비 마쳤고요. 간만에 해가 쨍 하고 떴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그렇게 덥지가 않기 때문에 해 뜨는 게 오히려 아주 좋네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랜드 캐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60km 정도 남았는데 어필이 800m긴 한데 좀 괴이한 모습이죠. 예, 초반에 봉우리 하나 찍고 쭉 거의 내려가서 살짝 올라가다가 막판에 미친 어필 하나 나오고 그랜드 캐시를 향해 같이 가시죠. 렛츠고. 렛츠고. 자, 하지만 29km 한 방에 탔습니다. 예, 내리막이긴 하지만 아무튼 29km를 한 방에 지금 달리다가 잠깐 쉬기 위해서 캠프그라운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바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죽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운힐이라 그나마 내려왔는데 이제부터 어필이라서 이거 어떻게 될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밥 먹고 생각할게요. 배고파서 면 하나 추가할게요. 면발 쫀득해. 이제 그랜드 캐시까지는 31km가 남았는데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필이 아직도 6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마지막 깔딱고개 남아있기 때문에 갈 길이 멉니다. 돈 주셨다. 10센트 주셨다. 100원 주셨다. 여기 웬 기차가 있습니다. 해발 900인데 여기가 뭔가 석탄 같은 걸 나르는 기차인가? 여기 지금 산속에 공장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산에서 뭔가를 캐는 것 같아요. 뭔가를 캐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네, 여기 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뭔가 공정을 거친 다음에 기차에 실어서 어딘가에 팔러 가는 게 아닌가. 롤러코스터 같아. 발전소네. 발전소 밀너 파워 제너레이팅. 이제 그랜드 캐시로 가는 마지막 바퀴를 떴습니다. 드디어 한 300m 정도 올라가야 되고요. 거리는 4.5km. 만만치 않다. 여기 서 있으면 픽업트럭 한 대 서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자, 현재 시각 7시 2분 어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캐시로 가는 그랜드 빅힐. 현재 고도는 971m. 탈만해? 응. 탈만해? 오. 그냥 해. 그냥 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는 사람들. 현재 고도는 1042m, 224m 남았고요. 경사도는 9%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씨, 3분의 1도 못 왔네. 절망적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벌써부터 남은 상승 148. 자, 남은 상승은 50m. 경사가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한 6% 5%대로. 예, 다 왔습니다. 이제 Welcome to Grand Cache. 시간이 8시 40분. 캠핑장까지 2km.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아이고 씨, 캠핑장 은근히 머네. 이거 어디까지 보내는 거야. 또 산으로 가. 겨우 마을로 왔더니 다시 또 산으로 보내냐. 획득고도 30m 다시 추가됐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캠핑장 왔는데 오피스에 사람이 없습니다. 화장실이랑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거를 알려면은 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래.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텐트 치는 곳은 따로 예약이 안 돼요 또. 그래서 아 여기 막 사람들 찾아가지고 지금 화장실 비밀번호 알아냈습니다. 와 미치겠네 씨. 텐트 에어리어에 왔는데 아니 무슨 산에다가 이게 경사가 이렇게 다 져가지고 네. 땅도 울퉁불퉁한데 경사까지 져가지고 아니 여기다가 이걸 돈 받고 일단 자야 되니까 피겠습니다. 하, 정말 짜증난다. 지금 9시 58분이고 예, 오늘 라이딩 마감합니다. 드디어 이제 씻고 먹어야 돼. 또 뜨신 물로 샤워하자. 오. 어떤 냄새야? 청국장 먹고 싶다. 씻고 왔습니다. 그래도 샤워는 좋네. 예. 씻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 11시 10분 전인데 늦은 저녁. 아직 온기가 있어요. 저 박스 라면 박스 안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 침낭으로 싸놨거든요. 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게 12,000원. 잘 먹겠습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우버니 존아챔. 여기가 저희가 어제 잤던 텐트 에어리어입니다. 이게 각도 표현이 카메라로는 잘 안 되는데 거의 뭐 예. 슬로프야 슬로프. 썰매 타야 돼. 지금 이 캠핑장 자체가 산 깎아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 어필이거든요 이 길도. 요런 RV 사이트들은 깎아놨어요. 예, 계단처럼 그래가지고 평평합니다 여기 양옆으로 다. 근데 텐트촌은 약간 짜투리 땅에다가 대충 테이블이랑 화덕 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받는 건 뭐냐면 여기 놀이터가 있거든요. 여긴 땅이 또 좋아. 잔디도 곱게 잘 심어놨고 여기는 돈 받는 데도 아니잖아 씨. 자 저희는 그랜드 캐시에 캠핑장을 벗어나서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긴팔 입었는데도 예, 살에 닿는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9월 초의 날씨가 아닌데. 자 그랜드 캐시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도 뭐 이런 샵들은 다 있습니다. 이런 마트도 있고. 자 일단 장을 봤고요.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기 때문에 밥을 좀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버거킹과 맥도날드 예, 많이 갔는데 DQ라는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DQ는 캐나다에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롯데리아 느낌? 쿠폰을 잔뜩 주었습니다. 두 개 세트로 해서 15불, 16불이면 뭐 괜찮네요. 열어볼게요. 버거 이거 내꺼다. 머쉬룸. 머쉬룸 오리지널 치즈버거. 이건 푸틴이라고 감튀에다가 그래비 소스를 얹은, 이건 치즈 같은데? 모짜렐라? 네, 그런 거예요. 처음 먹어봅니다, 저도. 요거는 약간 캐나다 전통 음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약간 캐나다 음식 아무튼. 그냥 감튀에 케첩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없진 않아. 맛있어. Not bad? 네. 네, 소스 합니다. 먹을만 합니다. 뭐 맥날이나 버거킹 있으면은 굳이 오진 않을 거지만 쿠폰이 있기 때문에 또 올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아. 보통 맛인데? 보통의 맛? 먹을래? 햄버거 맛있게 먹었고 저희 이제 힌턴이라는 다음 마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150km 정도 됩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맛있는 햄버거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강경혜님께서 3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이라고 1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버그린님께서 2만원 고맙습니다. 네, 익명을 요구하신 지읒님께서 네, 5만원 5만원 감사합니다. 조민우님께서 2만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무님께서 5만원 감사합니다. 박장우님께서 5만원 고맙습니다. 김월선님께서 또 5만원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그럼 힌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힌튼은 이제 여기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있고 또 저에게는 좀 각별한 곳이에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한 10달 정도 했거든요. 제가 그때 한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살았던 도시예요. 아마 요 추억팔이 여행이 되지 않을까. 150km 정도
달리면 되고 어필이 한 1400 정도 됩니다. 예. 그랜드 프레리에서 여기 그랜드 캐시 올 때 어필이 2700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안에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리막이네요. 그랜드 캐시가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올 때는 올라왔고 여기 떠날 때는 또 내려가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석탄으로 처음에 시작된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버타 이쪽 중서부 쪽이 세계적으로 거의 석탄이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면서 본 것도 석탄 발전소인 것 같고, 내려가면서 보이는 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 멀리 어떤 강 같은데, 위키백과에 보니까 그랜드 캐시가 계곡 세 개 사이에 껴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날씨 아주 지랄맞은 게 경사도가 2%만 올라가도 더워요. 해가 또 뜨고 덥고, 경사도가 2%만 내려가도 또 바람 쌩쌩 불면 추워요. 계속 추운 것보단 나을 수도 있고, 계속 더운 것보단 또 나을 수도 있는데. 잠시 휴식하러 강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좋다. 여기 캠핑하면 최고인데? 네, 지금 꼬불꼬불 산길 오르다가 슬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물이 없거든요, 지금. 먹을 물은 있는데 밥도 좀 해야 되고, 여유 물이 없어서. 저 아래에 물소리가 나요. 근데 돌이 왜 시커멓지? 석탄물인가? 지금 힌튼 가는 길 중에서는 가장 긴 어필이 오늘 있어서 한 중턱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잘 자리 없어서 가다 보니까 계속 가서 결국 고점 찍습니다. 잘 자리 끝까지 안 나오네. 와, 씨. 지금 물까지 짊어지고 올라가느라 아주 죽을 것 같아. 자, 1530m 고점 찍고 내려갑니다. 좋은 자리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어필 전까지는 나오겠지 뭐. 네, 잘만한데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 대충 펴려고 합니다. 여기가 땅이 다져지지가 않았어요. 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어디는 엄청 높은데 밟으면 쑥 들어가고 이상합니다 좀. 그래도 부들부들해요 땅이. 똥이다 똥. 씨. 아, 여기도 똥 있네. 오늘 저녁 이거 고기거든요. 목살이요, 목살. 얼마만 해봤냐 이게. 요거는 저희가 캐나다에서 먹은 칩 중에서 가장 가성비 칩스. 2300원? 해자입니다, 해자. 양도 많고 맛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은 네, 요 서양 배 한번. 배 맛이 납니다. 배 맛이 나는데 약간 사과 맛도 나. 근데 식감은 물렁물렁해요. 그 약간 배 느낌이 약간 있다. 그 알갱이 같은 그 느낌. 식감이 좀 간 배 같아. 맛이 간 배. Good morning. 좋은 아침. 추운 아침이다, 추운 아침. 너무 춥네요. 네, 살짝 이렇게 이제 얼어요, 얼어. 네. 현재 기온 2도입니다, 2도. 9월 초에 2도까지 떨어지다니. 오, 좋은데. 장문으로.
물건 빼기. 아침은 소고기 있거든요. 미역국 하겠습니다. 미역국. 커피 한잔 하면서 추우니까. 너무 추워. 아, 뻐근하네. 자, 다시 도로 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35km 탔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하겠습니다. 핫도그 먹겠습니다. 핫도그다. 가다가 좋은 강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자도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있어서 물만 떠가려고요. 물이 딱 봐도 맑아 보입니다. 예. 갓 걸은 물 못 참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시원하진 않네. 엄청 차가운데 원래 강물이. 맛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자, 오늘 주행한 지 56km 만에 드디어 쓰레기통이 나왔습니다. 와, 씨. 하루 종일 쓰레기 달고 왔네. 쓰레기도 뭐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아. 안놈, 두놈, 셈. 자, 저희는 이제 하이웨이 벗어나서 옆에 갓길로 들어갑니다. 오늘 머물 곳이고요.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뭐 그렇다고 엄청 좋은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넓어도 예,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평평하고 보드라운 풀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베스트는 나무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무에다 자전거 기대고 물도 매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 찾긴 쉽지 않습니다. 예. 캠핑장가도 없거든, 그런 자리. 여기가 그나마 좀 예, 땅이 평평한 것 같아요. 좀 기울어도 평평해야지 이게 막 울퉁불퉁하면은 못 살아. 감자면만 끓이면 어우 씨. 이게 스프가 장난 아니야. 어, 감자면이 뭔가 청양가루 같아 이게. 어, 장난 아니야. 자, 오늘 저녁은 신감자. 어, 기침. 어, 지금 모기 때문에 다 열 수도 없고, 어. 어, 장난 아니야. 소시지 두 개 넣었고, 찬밥도 조금 있습니다. 면발이 확연히 다르거든, 이거 두 개는? 그렇지. 어. 그 조화로울지. 그게 완전 포인트다. 맛있어. 하루 종일 자전거 타고 먹는 라면 맛있다고 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맛집이라고 하는 건데. 거긴 안 돼. 안 된대. 거긴 걸러야 돼. 지금 신라면 같은 경우가 한 1,600원? 아무리 한국보다 비싸다곤 해도 이 가격대로 뭐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과자도 못 사. 콜라도 못 사. 이 무게에, 이 편의성에, 이 가격에, 이 정도의 맛. 와. 잘 준비하는 조이. 이게 C2 서밋 컴포터 플러스 XT RW. 아무튼 비싼 거 샀는데 이게 안 좋네요. 예. 나는 아무튼 1년 썼다고 쳐도 조이는 4, 5달밖에 사용 안 했는데 물론 그 4, 5달이 매일매일 썼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벌써 바람이 빠집니다. 자고 일어나면 엉덩이가 땅에 닿아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 4, 5시쯤에
입으로 갑자기 펌핑하고 자야 돼, 또. 폐활량 늘어서 좋긴 한데, 이게 하나만 그러면은 뽑기 잘못했다 싶은데 그게 아니야. 둘 다 그래요, 둘 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굿모닝. 좋은 아침. 오늘은 드디어 힌튼에 가는 날입니다. 좋습니다. 간만에 좀 생생한 꿈을 꿨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굉장히 좁았어요. 엘리베이터 두 사람 들어가면 꽉 차일 정도로 작은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뭐지 했는데 등 쪽에서 약간 두 개의 이렇게 V자 모양의 두꺼운 철골 구조물이 등 쪽에서부터 뚫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 몸 쪽으로. 그래서 제 몸이 그 두 개 사이에 껴요. 꼼짝살짝 못 사게.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가 누른 층보다 더 많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점점 쪼여오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겠구나 싶은데 그 비상 버튼을 누르니까 앞에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옥상이야, 옥상. 네. 더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무슨 하늘로 치솟듯이. 조금 높아요. 한 2m 정도 돼 보이는데. 뛰어내렸죠, 그냥. 네. 뛰어내려서 낙법을 촥 멋있게 하진 못했지만 아무튼 착 살았어요. 살았고 엘리베이터는 그냥 공중으로 붕 날아갑니다. 붕 날아가더니 결국 추락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쪽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잔해를 치우고 막 약간 급하게 수습하는 느낌? 그래서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물어보니까 내 말 막 씹어요. 쌩까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뭐지? 약간 지금 해석을 해보자면 제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유튜브로 연결을 지었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답답한 거지. 이제 답답함 속에 고통을 받다가 이게 떡상을 합니다. 떡상을 빛이 보여. 문이 열리면서 빛이 보이면서 아주 그냥 하늘로 치솟아 떡상을 하는데 오래 안 가서 바로 나락. 네, 나락으로 가고 막 수습을 하고 예. 네, 뭐 약간 요런 느낌? 요거는 냉동 음료 농축액인데 이게 냉동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스백에 보냉 효과가 있습니다. 1.18L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캔으로 물에다가 섞어주는 거예요. 맛은 제법 괜찮아요. 네, 주스 맛이에요. 오, 소세지 두 개는 점심 때 먹을 핫도그에 들어갈 거고 하나는 아침에 먹을 거예요. 자, 요 파래김 한국에서 예. 아버지가 챙겨주신 김인데 100장이 들어있었는데 예, 드디어 마지막 2장 94일 만에 100장을 다 먹네요. 예. 하루에 거의 한 장꼴 먹은 거야. 어우, 금금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힌튼 가면은 김을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거기도 아시아마트는 없어가지고. 요거는 저번에도 맛있게 먹어서 또 샀습니다. 예. 야채 참치인데 정확히는 토마토 앤 어니언. 근데 거의 야채 참치 맛이 나요. 아주 괜찮습니다. 비벼 먹기 딱 좋아. 맨손으로 비비고. 광고 주세요. 뭐야? 그럼 비비고 광고야? 팔도 광고야? 뭐야? 둘 다. 1타 2피. 어? 팔도 비빔면을 먹으면서 비비고 만두를 먹는다. 얼마나 이 환상의 페어링. 그리고 부족한 야채는 요 오이. 출발 준비 모두 마쳤고요. 힌튼으로 가는 마지막 라이딩 32km고요. 어필은 362m 어필 있습니다. 요렇게 뾰족한 거 하나 있어요. 초반에 요거 하나만 넘으면 나머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인 어필 떴고요. 182m 5.6km입니다 자, 어필 다 올라왔고요. 이제 다운힐 큰 거 하나 옵니다. 네, 여기는 에스베스카 강이라고 굉장히 멋있네요. 예. 아, 이 물 색깔 아주 오랜만에 보는 물 색깔인데 에메랄드 물 색깔의 이 뾰족이들 나무들. 예. 이게 캐나다다. 자, 마침내 힌턴에 도착했습니다. 힌턴. 일단 힌튼에 있는 캠핑장에 왔습니다. 자리 아무데나 고른 다음에 $25 현금으로 봉투에 넣으면 된대요. 네, 저희는 17번에 일단
자리를 깔았습니다. 예. 힌트넷에서도 웜샤워가 딱 하나 있습니다. 호스트가. 그래서 메시지를 3일 전에 보냈는데 불행히도 아직까지도 답장이 오지 않아서 접속을 안 해요. 예, 접속을 안 해서 최소 지금 4박을 생각 중입니다. 편집이 너무 밀렸고 캐나다 하이라이터라고 할 수 있는 제스퍼에서 밴프 구간, 아이스필드 요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또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져서 동계 준비도 좀 하고 4박을 할 건데 중간에 웜샤워 메시지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1박씩 연장하는 걸로 해서. 아 그리고 여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장작이 공짜입니다. 장작. 네, 무한장작. 장작이랑 물 떠왔고요. 자전거 비비 욕하겠다. 야, 씨. 나 좀 쉬려고 이제 했더니 일 더 시키고 있네 하면서. 아이고 돌쇠 고생했다. 오늘 밥 많이 먹어라. 왜 말임. 자 저희는 마트 왔습니다. 오 여기 뭐 한자가 있네. 고산. 오 펌프킨이다. 진짜야? 진짜지. 맥킨토시야. 애플스 맥킨토시. 와 지금 약간 소름 끼치는 게 며칠 전에 먹은 소고기가 이건데 소고기가 아니었어. Simulated lean ground beef. 노미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과 완두콩. 아 대박. 우리 콩고기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고 구워 먹고 볶고 소고기 볶고 끓이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 사실 색깔도 좀 이상했잖아. 거품도 많이 나고.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야채? 와 콩일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근데 그 치킨 텐더를 먹을 때 같은 브랜드였는데 비건으로 잘못 샀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아 그래도 이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 지금 방금 보기 전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와 콩고기 기술이 말 안 하면 모른다는 거네 이건. 대박이다. 대박. 와씨 고기를 구분 못한다. 근데 고기를 살 자격이 있나 지금? 그냥 야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Come back home. 이거 타는데? 아 여행자 존 사상 이렇게 호화롭게 고기를 또 먹긴 처음인데 장작구이 등갈비. 이건 많이 필요 없다. 박스에서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입니다. 힌트넷 술이고요. 제스퍼네 정확히는. 예. 그 술 파는 사람이 힌트인 거라고 했는데 제스퍼가 오면 옆이에요. 바로 옆입니다. 포터입니다. 포터. 이게 기네스 같은 술이래요. 홍맥주고 6%고요. 알코올.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각자 외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그랜드 프레리에서 그랜드 캐시를 넘어 힌튼까지 오느라 조금 아니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짠하겠습니다. 오 괜찮아. 고급스러운 맛인데 단맛이 살짝 올라오면서도 쌉싸하게. 예.
또? 아, 좀 들리겠다. 배웠어. 배웠어? 군고구마 할래.